새로 산 오토바이와 함께 멋있게 언덕을 오르는 두천. 야, 본능이 더 빨라. 이거 실화냐 이거? 아우 좀 조용히 해봐 이 새끼야. 그때 갑자기 나타난 인성 파탄자로 인해서 추격전이 시작됩니다. 빨리 빨리 빨리. 이 치열했던 추격전의 결말은 그렇게 경찰서에 가게 되는데, 경찰보다 무서운 것은 바로, 넌 집에도 안 들어오고 밤새 뭔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오토바이 어디서 났어? 훔쳤어? 게다가 오토바이는 엄마가 준 학원비로 구입한 것이었죠. 그래서 저걸 산 거야? 학원비 준 걸로? 어. 싸늘한. 아. 전직 배구 선수인 어머니에게 풀사대기를 맞은 태길은 그대로 가출을 결심하고 만 원으로 갈 수 있는데 하나요? 방황하던 끝에 한 중국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3천 원 개꿀. 가출했어요? 외출했는데요? 낭만 있으시네요. 주인 아저씨와 훈훈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무언가에 의해 날아가 버린 배달 직원. 안에서 왠지 모를 길가메시의 안내가 진동을 합니다.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다음날 다시 찾아간 짜장면집. 그 이유는, 저기요 구직. 저 배달 직원 구함 저거 진짜 숙식 제공해줘요? 내가 받아주면 가출이 더 길어지지 않습니까? 아직 가출 아니라니까요. 저 저기 자퇴해가지고 학교 갈 일도 없어요. 하지만 생각이 깊은 사장님이었기에 설득이 어려워 보여. 오늘부터 새로 일하기도 했는데. 취직에 성공합니다. 이름이 고태길입니다. 고태길 씨. 예. 그리고 어제부터 궁금했던 공포의 주방에 들어가 보는데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는 거대한 뒤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태길에게 이거 뚜껑 좀 열어봐. 다짜고짜 명령질하는 그의 정체는 동석이 형. 묘한 기류가 흐르고 몇 살? 갑자기 시작된 인터뷰. 18. 신종 자살법인가? 고삐리. 자퇴? 존댓말 배우기 전에 자퇴? 배울 게 없어서 자퇴. 내가 애가 조금 반항하고 그러는 건 좋아하는데 내 새끼가 어른 흉내내고 그러면 혼난다? 나의 아닌데. 그날 저녁 저걸 돼지 새끼야. 눈뜨고 자는 커석이 형과의 피할 수 없는 동거와 배달부로서의 첫 일과가 시작됩니다. 꼼꼼하게. 둘째 날 저녁 봐도 봐도 적응이 안 되는 괴상한 잠버릇. 아이 돼지 새끼 이거. 싸늘하다. 나 아직 안 자는데 꿀꿀. 잘 가라 태기라. 한편 절친 상필은 아는 형과 함께 일하던 중에 태길이 어머니의 심란한 표정을 목격하게 되죠. 감히 좀 와! 사람 만들라고 가게 안 돼. 걱정된 상필이는 태길에게 전화를 하는데 우리 낮에 니네 엄마랑 어떤 아줌마들이랑 막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하던데 너 혹시 나 몰래 무슨 사고 쳤냐? 글쎄 잘 모르겠네 병신아. 그럼 왜 몰라 병신아. 막 고개 숙이고 그러던데. 병신이니까 모르지 병신아 이 짬뽕아. 여기 좀 봐봐. 태길이가 얼굴이 심하게 부었어. 누구세요? 태길이 죽었다. 오늘 어떤 놈한테 뒤지게 맞아서 그만. 네가 때린 거잖아. 생을 마감하고 말았지. 난 태길이도 나야 할 말이 있어. 나한테 이게. 이게 진짜 묘하다라니까. 몰라 이 새끼야 뭐 할래나 보지. 뭐 그런 걸 전화하지 마 이 미친 새끼야. 아 그게 아니라 진짜 이상했다니까. 어찌됐든 처음으로 바쁜 생활을 이어가던 태길은 상필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갑니다. 모든 걸 떨쳐버리고 그저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며 끈기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한 달 뒤 태어나서 처음으로 축하해요. 월급이란 것을 받게 되죠. 맞습니다. 이어진 회식 시간. 태길 씨, 이참에 집에 한번 갔다 오는 게 어때요? 싫은데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내심 엄마가 걱정되던 태길은 어머니가 새로 차렸다던 가게로 찾아갑니다. 엄마 나 빨리 돌아와 그냥. 그 가게의 이름은 어서오세요. 뭐 이렇게 좋은 이름이라고 이게 태길 토스트가 뭐예요 이게. 돈은 또 어디서 났대. 너 이렇게 살면 사람 대접도 못 받아. 아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뭐 잘못이야?
아, 엄마도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 이런 말도 안 되고 이상한 가게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예상했던 그대로의 쌈박질 전개.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나 때문에 엄마 인생 포기하지 말고 내 신경도 좀 그만 쓰고 이제. 그녀의 꿈은. 아 몰라 갈래야. 표현에 서투른 태기는 본의 아닌 비수를 연달아 꽂고 첫 월급 전부를 어머니에게 드린 뒤 다시 떠납니다. 이 방황의 끝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대체 누구냐 너? 영화 시동은 평점 9.8의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작품인데요. 저는 시사회에서 먼저 감상할 수 있었는데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싱크로율입니다. 캐스팅부터 살펴보자면 웹툰 연재 때부터 영화화한다면 마동석밖에 없다면 팬들이 부르짖던 거석이 형에 정확히 그분을 영입했고 그 결과는 그냥 거석이 형 그 자체였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이 웹툰을 보던 당시에 태길 역에 박정민 배우가 캐스팅된다면 정말 찰떡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현이 되어서 굉장히 반가웠고 역시나 실망시키지 않는 연기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캐스팅뿐만 아니라 대사와 상황들도 잘 살려냈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대사들이나 만 원으로 갈 수 있는 데 하나요? 네, 만 원으로 갈 수 있는 데가 엄청 많은데요. 몇 살? 18. 코피리 자퇴? 존댓말 배우기 전에 자퇴. 주요 장면들도 상당히 잘 구현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경험 많은 배우들의 애드립을 통한 코미디였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마동석 배우의 그간 필모에서 볼 수 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보기만 해도 웃긴 이 분장 상태로 툭툭 내던지는 대사들이 이 영화의 킬링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상에서 다루지 않은 거석이 형의 비밀, 사람마다 다 말 못할 사정이라는 게 있는 거야 임마. 그리고 상필과 할머니의 따뜻한 스토리는 12월 18일 극장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불쌍한 태기리의 이야기도 들어봅니다.